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. 네, 이 시간에는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2021년? 네, 개띠들이 그러면 애교도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사람하고 굉장히 좀 친근감이 있잖아요. 근데 개띠에 대해서 조금 이렇다 저렇다 좀 따지다 그러면 굉장히 고지식합니다.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고 굉장히 고지식한 방면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해력이라 그래야 될까요?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. 그리고 예술적으로 굉장히 다재다능하면서 재주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귀염성도 많이 받고요. 주위의 사람들도 항상 좀 많이 끄는 편입니다. 내년 2021년도에 1년 12달을 좀 이렇게 봤을 때 1월달하고 2월달에는 팥뱃살이 있어요. 그리고 4월달에는 망신살이 끼어 있습니다. 그리고 특히 1월달, 2월달, 4월달에는요 금전거래 하시면 안 돼요. 2021년도에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. 3월달하고 10월달에는요 저한테 득이 되는 달이니 그때는 무슨 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3월이나 10월달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개띠하고 인연이 되는 띠들은요, 토끼는 육합이고요, 범띠하고 말띠는 삼합입니다. 대신에 뱀띠는 원진이 끼어 있고요, 용띠하고 닭띠하고 양띠는 충이 끼어져 있으니 사업 파트너나 뭐 같이 뭐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띠를 좀 잘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. 방향을 보신다 그러면 북쪽이나 동쪽은 좋고요. 남쪽이나 서쪽 방향은 조금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 같은 영매사를 통해서 이래서 재를 드린다 그러면 개띠들은 산신도 아니고 용궁도 아니고 칠성도 아니고요. 조상님 전에 재를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해원을 시킨다든지 조상님 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년에 2021년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기도드리는 방법이 좀 틀리네요. 네. 그래서 내년에 한 해를 좀 슬기롭게 보내고 잘 보내시려고 그러면 요즘 같은 어려운 날 조상님들 천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